16세기 중반 스페인 포르테스 군대가 아즈텍을 정복한 뒤 마야까지 멸망시켰다는 설이 있는데요. 사실은 유럽에서 유입된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이 몰살되고 때마침 찾아온 기근과 재해로 인해 번성했던 도시국가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벨리즈, 멕시코, 과테말라 도처에 아직도 약 270만 명의 후손들이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자긍심을 느끼며 문명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직도 건재한 문명민족 마야, 병만족은 이제 곧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이곳은 벨리즈 전체에 걸쳐서 마야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곳입니다. 두 번째. 이 유적지의 이름은 순안투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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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안이 많았었구나. 순안투니치. 마야어로 스톤 레이디, 스톤 우먼. 돌려. 돌려. 아, 돌려. 그 이유는 여기가 1890년대쯤에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게 엘 카스티오. 엘 카스티오. 엘 카스티오. 스페인어로 성체란 뜻인데요. 성체. 네, 높이 40m에. 저게요? 이 순안투니치 유적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저 위에 올라서면 붉은 눈에 흰 옷을 입은 여자 인간이 나타납니다. 아. 실제로 나타났다고 해요. 실제로? 누가 피곤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? 눈빨이가 충혈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못 자가지고 모기 때문에 더 읽으실 그러니까, 거 없어요? 네, 다 읽었고요. 그러니까 이 아니, 저희를 프린트도 하나씩 주세요. 네, 그냥 예, 네. 서로 각자 보면 되지 그걸 뭐. 아 무섭다 내려오니까. 아 무섭다 내려오니까.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서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. 어. 맞아요. 왜 이렇게 졌을까? 근데 이게 산인가 봐. 산에다 이렇게 완전 평지에다 올린 게 아니고. 아 정말 그 이게 산병원 같은 그런 느낌이네. 아,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공격거라 그런 거냐. 아니 왜 공격을 했을지. 공격하라. 어택 어택. 와, 저 뭐야, 벽에? 글씨 아니에요? 그림이 꼭 글씨인 것 같은데? 뭐? 약간 뭐 투구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야. 저것도 손으로 다 했다는 거 아니야? 성열이가. 와, 진짜 가파르다. 난 지금 내려올 때가 더 걱정이야. 야,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. 뷰가. 이 안으로 들어와서. 어, 아. 와, 이야, 엄청나다, 엄청나. 우와, 와, 장난이다. 와, 야호! 어, 울린다. 야자에 따라서. 와, 우와! 다 보이네, 다 보여. 어?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왼쪽 방향을 보시면, 그 정글 넘어서가 과테말라입니다. 오~ 오~ 쫙 다 시야가 넓어 다 보이네. 다 보여. 오! 저기 산불 났다. 야자수가 없는 건 아닌데. 와, 진짜 다 보이네. 다 보여. 어? 도장님 어떠세요? 와, 왕이 된 느낌이에요. 이 마야 문명의 왕이 된 느낌이야. 왕이 딱 여기 서가지고 막 지켜보다. 아, 야 저기 산불 났다 가봐. 출도. 야 가했을 거 아니야. 앉아계세요. 왕처럼 우리가 이거 해드릴게. 아 우리 제 얘기 들려요? 진짜 울리네. 오 들리네. 뭐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에코도 있어. 아.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아. 소리가 잘 들리고 울리게. 어.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. 아 진짜 그런 것까지. 약간 밑에서도 뭔가 이렇게 울려 소리가. 어 맞아. 밑에서도 울렸어. 좋아요. 형민아. 형민아. 뭐? 내 했어. 그래. 내 얘기 들려? 잘 들려요? 누구한테? 누구한테? 성민이한테 얘기한 거야 지금. 형민아! 거짓말 무전기지 여기! 어? 혜영아! 혜영아!
혜영아, 혜영아, 혜영아. 뒤돌아. 손 들어봐. 우와.